네, 성도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자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성도의 정체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지 확실히 하자. 우리의 정체가 누군지. 자, 오늘 15번째 보겠습니다. 15번째 성도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자. 15번째. 우리 성도들은 한 몸이요, 한 가족입니다. 한 몸이요, 한 가족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소망교회랑 이렇게 함께 하시게 되면요, 10년 단위로 어떤 변화가 올 거예요. 10년입니다. 10년. 10년을, 딱 10년을 채우잖아요. 어떤 변화가 올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10년을 더 하잖아요. 10년을. 제가 말하는, 그러니까, 지금 뭐 6년, 5년, 7년 된 사람이 있는데, 10년이 되면요, 뭐가 보여. 그리고 20년을 채우잖아요. 여러분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교회에서 10년을 채우면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이 경계해요. 15년을 지나서 20년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대로 성장한다면은 이 교회가 사라져서 어디를 가더라도, 어떤 목회자와 함께 하더라도 이 교회에서 배출된 전도사님과 또는 목회자와 함께하든, 타교단으로 어떤 교회를 섬기든, 어느 곳에 가든 여러분들이 제대로 성장한다면 그곳에서 미랄이 될 겁니다. 미랄이. 소리 없이 있잖아. 소리 없이 영혼들을 위해 우는 자, 섬기는 자. 들레는 거 말고요. 어깨 힘주고, 목소리 힘주는 거, 그런 거 말고요. 교회를 위해서 우는 자. 그리고 할말할 때는 하는 자. 자,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한 몸이요, 한 가족입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4절, 5절이 우리 수빈이요.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한 몸에 많은 지체를 또는 지체들을 가졌대요. 우리 성도가 한 몸이래요, 한 몸. 한 몸, 한 가족. 하나예요, 하나. 하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성도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대요, 한 몸이. 한 가족이요, 한 가족. 한 가족이야.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한 몸이, 한 몸을 이루는데요. 한 몸 안에 각자 있잖아요. 각자 이 지체들이 뭐냐면, 한몸 안에 서로가 맡은 있잖아요. 그 목표를 뭐라 그래? 그 해야 될 일들이 서로 분산이 된 거. 서로가 해야 될 일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한 몸이야. 한 몸이야.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2장 12절입니다. 우리 재홍씨요, 재홍씨. 재홍씨 몸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 13절까지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고린도 교회든 뭐 로마 교회든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한 몸이야. 몸이 하나라는 건한 몸이죠. 한 몸. 한 몸인데 여러 지체가 있어요. 각자가 맡은 게다 달라. 많은 지체가 또는 지체들이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지체들이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한 몸이면서 각자 맡은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 또는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대. 한 몸이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 골로새서 우리 3장 15절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우리 3장 15절 보겠습니다. 그래 우리 민식형님, 민식형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제 마음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님의 평강이 제 안에서, 내 안에서 주장케 하옵소서.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뭐라고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평강을 깨는 사람들은 한 몸이 아니에요. 끝내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 한 몸을 잃을 수 없었고 한 몸이 되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 나라 못 가죠. 그러니까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찢고 교회를 핥히고 교회를 상처를 입히고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 끝내 그렇게 살았다. 끝내. 예, 그 나라 못 갑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그 사람 근처 가면 항상 다툼이 있어요. 근데 끝내 그렇게 살았다. 그 나라 못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 우리 마태복음 19장 3절입니다. 훗날 주님 앞에서 누구누구야? 너는 나팔수 목사를 기억하느냐? 했을 때 알죠. 뭐, 예. 그가 누군지 몰랐느냐? 누구 저를 제명한 사람이죠. 네가 두 눈으로 똑바로 봤겠지만 너는 사람을 나팔수를 외모로 보았는지 모르지만 그는 내가 쓰던 자였다. 너는 나팔수를 대적했지만 본질적으로 나를 대적한 자니라.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지옥으로 가라. 가야지 뭐. 아, 참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야. 무서운 또 거꾸로 있잖아요. 주님 앞에 섰는데 누구누구야? 네가 추구하던 목회자는 악령으로 충만한 목사니라. 그가 예언한 것은 귀신이 한 것이고 너를 비롯해서 198명의 A교회 모든 성도들은 너를 비롯해서 전부가 사탄과 하나된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목사와 함께 이 시간 이후로 지옥으로 떨어져라. 가야지 뭐.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야 돼. 목숨을 걸어야 돼.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사람을 찾아야 돼. 이거는요. 사생결단으로 담겨야 돼. 왜냐하면 내 영원한 시간이 걸렸거든. 주먹구 구시기로 절대 안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 목숨을 걸어야 돼.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은요 목숨 걸어요. 목숨. 저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기독교 신앙은 목숨을 거는 신앙인 걸 알았어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 안 걸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사단과 악령들의 역사가요, 여러분들이 목숨을 알거든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이 길을 가나. 저는 이 기독교인들의 신앙길이 전쟁터. 얼마나 여러분들 피 튀기는지 몰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몰라.
자빠지고 쓰러지고 침내에 빠지고 가야 될 길을 못 가. 가야 될 길을. 어? 다수가 못 가요. 다수가. 그러니까 엄청난 목회자들이 가짜인 거예요. 가짜. 어? 평강을 얘기해. 평강을. 아무 일 없을 거래요. 어? 믿으면 다 그 나라 간대. 평강을 얘기해. 평강을. 어? 아유 참. 아니 목숨을 걸어야 가는데 무슨 평강을 얘기해요. 아, 당연하죠. 그리스도 안에 평강이 있죠. 평강이. 허나 이 길은 전쟁터예요. 전쟁터.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사단이요 마귀가 삼킬자를 찾잖아. 삼킬자를 우리도 다 그 명단에 들어가요. 삼키고 싶은 그 명단에 들어간다. 자 우리 19장 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이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연합한다는 거죠.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몸을 썩는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 한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한몸이라는 게 몸을 썩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영의 연합이에요. 영의 연합. 영의 연합이에요. 한 뜻으로 뭉치는 걸 말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뜻으로 한 뜻이래.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를 추구하는 거야. 하나요. 하나. 이해되죠?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부부는 있잖아요. 부부는 이 땅에 존재하는 최소 교회 공동체야. 부부는 최소 교회 공동체야. 그래서 최소 교회 공동체가 부부인데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또 한 뜻이네. 한 뜻으로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이 길을 가야 돼. 응?